지방 출신이라고 하거나 굳이 밝히지 않아도 말투를 듣고 서울 사람이 아닌 걸 눈치챘을 때 그들은 궁금증이 폭발합니다.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게와 커피숍 이름을 대면서 너희 지역에 이런 것 있냐며 궁금해하고 지하철이 있는지 묻는 것도 다반사입니다. 예를 들어 광주 출신이라고 하면 내 친구도 광주 사람인데 너 누구 알아? 라고 물어본 뒤 모른다고 답하면 그럴 리가 없다며 어리둥절해하고요. 이름을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마치 같은 지역 사람이면 좁아서 다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바닷가 근처가 고향인 사람들은 수영 잘하겠네, 집에 배 있어, 회 많이 먹겠다는 등의 말을 많이 듣는다는데요. 전라도 출신에게 무조건 아따 거시기 허요라고 사투리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서울은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며 지방처럼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사는 게 너무 부럽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. 사투리를 많이 쓴다며 밥 먹었니? 라고 하면서 끝을 올려 말하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잘 못 따라하면 내가 봤을 때 너는 사투리 고치기 힘들겠다고 훈수를 두기도 하는데요. 아마 서울로 대학을 간 지방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었을 겁니다. 강원도 대표 특산품으로 유명한 옥수수와 감자. 강원도 출신을 보면 빼먹지 않고 하는 말이 감자랑 옥수수를 많이 먹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.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대사인 그랬드레요를 따라하면서 사투리 이렇게 쓰는 거 맞냐고 확인하기도 합니다. 제주도는 한술 더 뜹니다. 원래 제주도 사람이냐고 재차 확인하면서 신기해하고 잘 쓰지 않는 말인 혼자 없어에 그랬숙강으로 말을 건네기도 하고요. 말 타봤냐, 집에 귤농사 짓냐 등 질문이 쏟아진다고 합니다. 이제 이런 말 듣더라도 발끈하지 마세요. 3대가 서울에 사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토박이는 10%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도 있으니까요. 즉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의 고향은 지방이라는 얘기죠. 지금까지 카디뉴스였습니다.